신기하죠. 그러니까 먼저 눈으로 해삼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삼 비슷하게 생긴 게 보이면 발로 촉감을 느끼는 거죠. 그리고 해삼이구나 판단되면 그때 꺼내 올린다고 해요. 이 정도면 해녀, 아니 해견 맞죠? 이렇게 오늘 잡은 해삼은 총 4마리. 가격도 조금 궁금한데 얼마 정도 해요? 키로에 한 15,000원 이상 갈까요? 아니 진짜 딱 사료값 하네요. 네. 귀요미가? 아, 말이에요.